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해나가면서 주로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산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 죄된 우리는 창세기서부터 죄인의 모습은 가인이 형이 아우를 죽이는 사건을 향하여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인생은 없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것도 모르는 것이 죄된 우리의 인생이었고, 애통도 없고, 온유도 없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도 없이 살아가는,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빛으로 우리에게 조명하심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어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는 그런 심령도 갖게 하셨고 또 온유함이란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도 알게 했고 우리의 인생이 왜 수고와 땀이었느냐? 하나님의 의로움, 죄밖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수고와 땀이었고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그리고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 처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으로 오셨다. 그 얘기를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통해서 5장과 7장까지 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긍휼히 여기는 자, 자,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참 이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예,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남에게 긍휼,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푼 자에게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문자로 해석하면 그렇다 그 얘기죠. 아,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말씀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역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긍휼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았다면 나는 어디서든지 긍휼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논리가 되어진 거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서부터 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 긍휼이 내 안에 있어서 죄인을 향하여서 긍휼을 베풀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셨을 때 문자 그대로 한국어로 쓰여진 이 글씨로 성경을 보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육의 말씀을 들어서 영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놓치시면 아니 뭐그 성경 어려울 거 없죠. 목사 뭐 10년 넘게 공부해가지고 목사 될 이유가 없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긍휼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이 긍휼 속에서 누가 나오죠? 모든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니까 긍휼을 통해서 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 예수가 증거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국의 단어에도 보면 긍휼이란 자비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긍휼이란 단어를 어떻게 풀고 있느냐? 자,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니 하리라 하셨느니라. 긍휼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긍휼이 어디에 나온가? 불의와 연결이 되어졌어요. 긍휼이 여김을 받는 것이 무엇과 연결됐어요? 죄와 연결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불의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불의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불의를 가지고 죄와 연결시키고 불의와 죄를 용서받는 것을 향하여서 긍휼로 여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죄에 대해서 우리를 용서해 줄 분은 누구뿐이에요? 예수님 한 분뿐이다. 예수가 이 땅에 뭐 가지고 오신 거예요? 긍휼을 가지고 오셔서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에 대한 내용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 전체를 틀어서 우리가 풀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을 때 그분이 누구예요?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9장 35절. 정말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나 보세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막 고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으로 묶여져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고난 가운데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6절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모든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모든 약한 것을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들을 향해서 민망히 여겼다. 그들이 왜 그랬는가 했더니 그들에게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유리하고 방황하고 고난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또 뭐예요?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류가 다 어디 가운데 있느냐? 35절 치세요. 35절 가운데 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에 묶여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고통을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심판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달게 해주셨다. 그 얘기죠.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에 붙잡혀 있는 우리를 노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병을 고치셨다는 뭐예요? 죄사함을 입었도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불이 죄가 하나님 앞에 긍휼로 여기는데 그 긍휼함이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 아파도 온몸이 신경 쓰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일에 얼마나 많은 지장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이란 너무너무 큰 은혜고 큰 사랑인데 여러분과 내가 죄 가운데 가려지고 육 가운데 가려져서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애통해야 된다면 그분의 사랑하심이 헛되지 아니하고 내 심령 가운데 있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제 가운데 있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일해보고 싶은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11장 32절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예, 휴지가 있어서 자,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던 거죠. 4절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대 주여 와서 보옵시소서. 자, 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럼 나사로를 어디 뒀어요? 나흘이 되어져서 이제 무덤에다 가다 뒀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사로를 통해서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덤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세가 이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나사로가 왜 죽음 가운데 있느냐, 무덤 가운데 있느냐, 죄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이 죄를 위해서 죄사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 얘기,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 통분이 여기셨을까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인생,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 팔려서 사단에게 종이 되어져서 이렇게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그 죄에 대해서 분이 여기시고 사단에 대해서 분이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셨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43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고, 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망 가운데 무덤 가운데 죽어있는 심판 가운데 있는 자를 향해서 누가 불러서 살리시냐?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오,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수적에 묶였던 그 나사로가 살리심을 얻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럼 나사로는 그냥 살리느냐? 죄값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음이 있는 그 상태 속에서 나올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를 통하여서 당신이 하실 일이 뭐예요? 이 죄인, 사망 가운데 무덤 가운데 있는 자를 향해서 이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 가져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의롭다는 것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다시 생명을 얻을 것, 영생을 얻을 것, 천국이 이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나사로에 대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 공부했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자, 뭐로 쌓였어요? 수건에 쌓였더라.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4절을 통해서 구약성경 율법은 뭐에 쌓인 거예요? 율법에 쌓인 거예요. 율법은 우리로 알고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죄 가운데 있었던 나사로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가지고 오심으로 그 복음을 통해서 나사로를 향하여서 살리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마태복음 9장 10절 조금만 줄여줘 보세요. 예수께서 마태 세리장 죄인의 중에 죄인의 집에 가서서 앉아서 음식을 잡수신 거죠.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느냐 그 얘기죠. 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는 의연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예수님은 쓸데 있느니라. 자,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느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야 된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긍휼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불의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긍휼은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 자꾸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정성 드려서 막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신이 감동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서 제사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에 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느냐, 긍휼을 알라고 제사를 드리라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어주느냐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그러면 죄값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너네들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 갖고 제사 드리래요?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라 그 얘기예요.
소 잡아서 양 잡아서 염소 잡아서 집비둘기 산비둘기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라 그 얘기죠. 그러면 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기 위해서 너네들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어주더냐? 짐승들이 대신 죽어줬다 그 얘기. 그건 그림자예요. 그러면 그 짐승들은 요한복음 1장 29절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질 것에 대한 그림자고 모양이다.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뭐예요? 제사를 왜 드리라고 했느냐? 너네들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어주느냐? 구약에는 짐승이요. 신약에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와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죄 문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 했다. 당신이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당신이 죽어서 죄사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지라고 했더니 성경을 몰라가지고 눈먼 소경이 되어져서 자꾸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그 제사를 가지고 자기 의의를 가지고 와서 유대인들이 망했다. 오늘날도 성경이 잘 풀어지지 않냐면 신구약의 모든 성경에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땅에서 엉겅퀴 나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땀밖에는 있을 것이 없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하심의 풍성함은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제사를 예배를 잘 드리는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내 안에서 넘치게 그 사랑을 넘치게 알고 깨달아서 그 은혜 붙잡고 그 사랑 붙잡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해 나갈 수 있게 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예배가 필요한 거지. 예배 잘 드려서 복 받는다? 아, 그런 얘기 아니다. 그 얘기에. 아, 그러면 안 드려도 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을 알아요? 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신구약의 모든 말씀에 예수님을 모르는데 무슨 믿음이 좋대요? 예? 무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건 관념인 거예요.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건 종교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환자를 찾으러 오신 의사이다 그 얘기죠. 환자는 곧 누구예요? 병자이다. 환자를 고친다, 병자를 고친다, 죄사함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죄 지은 자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찾아오실 때 검사로 찾아오지 않아요. 판사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해서 죄인들과 함께 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너희가 뭔데 함부로 정죄해. 네가 뭔데 심판을 논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도 누구를 고소할 입장이 아니야. 너네들이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그런 주제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창세기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조명되어져서 모든 말씀 가운데 계명을 들이대면 첫 계명부터 우리는 실패자다 그 얘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 성품, 뜻, 정서, 힘 다해서 아이고 못 사랑해요. 그런데 그렇게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얘기는 우리 사랑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 너네는 못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와서 너네들의 죄를 위해서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너네들이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시게 해서 복음이 십자가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내 마음속에서 믿음 안에서 어떤 사건 어떤 삶을 통하여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다면 어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던 은혜가 은혜 되어질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바리새인 서기관을 욕할 것이 없어요. 오늘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존재 아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했어요? 그럼 내 안에 그것도 그 죄도 있다 그 얘기예요. 아,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분이 없는 거 내 안에 또 짓는 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시편 18편 25절 보세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그것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자비란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마찬가지예요. 그럼 내가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누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행위 따라 되어지는 것은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공부했어요. 이 말씀이 왜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자, 사무엘상 24장. 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니까 다윗을 죽이러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 근데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혹이 그에게 과대 가로대 보시옵소서 다윗이 엔게디 항무지에 숨었습니다. 그렇게 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2절 보세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택한 사람 3천을 데리고 누굴 데려요? 다윗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다윗을. 다윗과 그 사람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에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 주 굴이 있어요. 굴이. 그래서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며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다윗이 있었고 사울도 들어왔다 그 얘기죠. 다윗을. 근데 여기서 발을 가리웠다 그 얘기는 잠시 잠깐 쉬었다 잤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4절 보세요. 다윗이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대 보시옵소서. 그러니까 속에 이 다윗이 있는데 누가 들어온 거야? 다윗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잠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말하되 보소서 당신께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줄 것을 다윗에게 말씀하셨는데 때가 이때인 것 같습니다. 예, 컴컴한 데 들어와서 지금 잠자고 있으니까 다윗이, 다윗의 일행이 사울을 죽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그날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사울을 죽이기를 원치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옷자락을 베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울이 기름부음을 받은 자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버림바 되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자기가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울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 있다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 내 문제에 급급해서 어떤 문제가 닥치면 금세 넘어지고 금세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많은 것들이 열어지면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고 이삭의 역사를 보고 야곱의 역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면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쓰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경륜 가운데 더 선한 것을 향하여 우리에게 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의 택자에게는 어떠한 일도 그렇게 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일해요. 지금의 아픔이요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지금의 고통이요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아느냐 모르냐예요. 율법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찌들려서 오셨으니까 이제는 그것에서 벗어나시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이 신구약의 말씀 속에 내 안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문제인 거예요. 아주 정확한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뤄갈 것이니까 복음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믿고 따라오셔도 돼요. 정말 따라오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자 5절 보세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을 인하여서 다윗의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옷자락 죽일 수도 있었는데 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만 살짝 잘랐는데도 말고 양심이 가책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6절 보세요. 자기 사람들에게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거든요.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 종이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다스릴 것이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향해서 감히 자기가
그를 죽일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자기가 할 일이야. 그거 여러분 똑같아요. 그러면 특별히 뭐 왕, 이 목사들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어요? 아니요. 여러분과 내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약시대에는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으로 인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간섭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 여러분 내면 간섭하세요. 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니까요. 살 방법이에요. 내 모습 못 보니까 남의 모습 자꾸 보인다 그 얘기예요. 다시요. 자,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니까 자꾸 은혜 안에 못 들어가거든요. 다시 보세요.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대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을 받았다. 여호와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시켜 놨다. 그러니 여호와의 것이니까 여호와께서 치시는 거지 우리가 칠 것이 아니다. 다윗이 칠 것이 아니다. 네, 중요한 것은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사울은 자기의 뜻대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못했고 하나님의 빛의 조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을 죽이려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개개인의 만인 왕 같은 제사장을 향해서 자꾸 타치할 일이 없어요. 사랑하시고요. 섬겨주셔요. 그러면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은혜로 찾아오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은 사울과 다윗은 무엇이 달라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배를 받았던 자고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살았던 자가 누구야? 사울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기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치지 말라. 자기도 치지 않지만 자기 밑에 사람들에게도 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윗은 여호와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뭐 할까요? 예,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눈이 뜨지 않은 사람들이요. 예.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 내면의 힘을 키우셔야 돼요. 복음의 힘을 키우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보겠어요. 18편 25절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7절 보겠습니다. 7절 24장 7절. 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했고요.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아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를 길을 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18편 25절을 통해서 자비한 자에게 자비를 긍휼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 말씀은 다윗은 자기의 원수였던 사울을 죽일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뭐 베풀어요? 자비를 베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자비를 베푼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왕위로 세우시고 왕권을 튼튼히 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 저거 할 거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다시 보세요. 그건 그림자예요. 그건 그림자예요. 다윗이 원수를 향해서 용서를 했던 거, 자비를 베풀었던 것은 구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할 거예요. 다윗이 사울 원수를 향해서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의해서 붙들리셔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그들을 멸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그들의 죄를 위해서 용서를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죽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자비를 베푼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비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이 땅의 모든 삶을 그분이 주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계명, 옛계명은 율법이에요. 세계명, 복음,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세계명을 주는데 그것이 뭐예요? 사랑하라예요. 사랑으로 예수가 하셨으니 내가 너희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다?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입니다. 5절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천국 복음을 향해서 붙드시고 그들을 위해서 죽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했다.
그러면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인해서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 그 은혜가 있고 그 사랑, 그 구원하심이 있었으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 할 거래요? 사랑해야 된다. 오늘 영적인 변화가 어떻게 온대요? 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심령에 변화가 없다? 예, 더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그거 행하지 못하면 죄인인 줄 알면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통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내게 없다면 우셔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7장 30, 조금만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율법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시험에 들려고 청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의로우니까 의로운 자 먹는 거 뭐 시험 들려 없잖아요. 근데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는 거예요. 예, 그 자, 보세요. 7절.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요.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가장 귀한 거 옥합을 가져와서 옥합을 깨뜨렸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봐요.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가고 향유 옥합을 가져왔다. 그 얘기. 그래서 이 향유는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썩어요. 그러면 냄새 날까봐 부패될까봐 이 향유를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뭐 그렇겠지만 이 향유를 가져와서 아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에 이렇게 시신 장사할 때 이렇게 쓰는 향유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왜 향유를 가져왔느냐? 예수님이 자기가 죄인인데 자기를 위해서 죽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서 향유를 가져온 거예요. 자, 8절. 전 이 말씀에 어저께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눈물이 났어요. 자, 예수의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우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발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죽으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신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어요. 그래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죽으실 때 죽는 사람에게 향유를 부을 것을 죽으심을 알고 먼저 미리 가져와서 장사를 준비했어요. 이런 여인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믿음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 곁에 서서 우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자기 죄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서 자기를 위해서 죽고 자기 죄사함을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죠? 눈물을 흘리면서 뭐를 씻겨요? 그 발을 적시는 거예요. 왜? 자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야 되거든요. 십자가에 지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털로 어디를 발을 씻었어요.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왜 부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죄인이었던 여자는 자기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길을 옮길 때 자기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죄사함에 대한 그 은혜 너무 고맙고 너무 민망하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해서 향유를 준비하시고 눈물을 흘며 그 발을 향하여서 입을 맞췄던 여인이 옥합을 깬 여인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47절 보세요. 이러므로 그 여인에게 말씀해 막 왜 그 비싼 것을 가지고 왔느냐 막 제자들이 막 떠들잖아요. 예?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막 떠들잖아요. 예? 그럴 땐 또 의인이에요. 자, 다시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왜 발에 옥합을 깨뜨렸대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알았던 거죠. 그죠? 그래서 저의 많은 죄가 사여졌느냐? 이는 저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해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내 안에,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에는 여러분이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향하여 우리들에게 밝히 말씀하신 것이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지면 성경 어디를 열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넘칠 수밖에 없어요. 넘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48절.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죄사함을 얻었느니.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을까요? 자, 7장 21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병자 제3이에요.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2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듣지 못하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소경, 앉은뱅이, 문둥이 이건 다 뭐 때문이에요? 깨끗함이 나와버렸어요. 그럼 뭐 때문이라는 거? 죄 때문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죄 때문에 소경됐고 앉은방이가 되었고 이렇게 되어졌다. 근데 깨끗함을 받을 아예 낫느니라 그래야죠. 네? 그럼 보세요. 오늘 여기서 보지 못하는 자가 누가 있어요? 그렇죠? 네? 듣지 못하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네? 앉아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말을 성경이 왜 말씀하겠어요? 죄인의 상태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깨끗함으로 말씀하심으로 죄 때문에 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죄가 용서를 받아요. 깨끗함을 받아요.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들으며 살아나며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가난함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 은혜를 입지 못하는 존재가 누구래요? 예, 앉은뱅이, 문둥이, 듣지 못하는 자, 죽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로 끝낼게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은 뭐 했어요? 자, 3절 보세요. 3절 보고 끝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럼 예수님을 인해서 실족지 않았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구예요? 예, 이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신성된 일을 예수가 하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고 그리스도임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실족지 않아야 되는데 누가 실족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어요. 실족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연자 맷돌을 베고 어디로 들어가요? 바다, 죄악된 세상, 사단의 처소로 들어가서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책 나오면 나중에 좀 보세요. 마태복음 18장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해왔는데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럼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을 입었습니다. 거기에 누구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교회에서 예수 떠들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 모르는데 교회에 뭐로 오셨겠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인하여 구약엔 그림자로 언약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신약엔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임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시고 더 소망하시고 더 알기를 원하시므로 여러분의 주어진 생애 예수님을 인한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풍요로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